많이 판매되는 거예요. 난 아는데. 원장님은 알고 계시죠? 당연히 알겠죠. 그 메뉴가 뭐죠? 아메리카노. 그렇죠. 아메리카노가 진짜 많이 판매가 돼요. 근데 아메리카노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 당연히 그래야겠죠. 대박. 아메리카노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노하우로 다양하고 맛있게, 농도도 다양하게, 비주얼도 다양하게 뭐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태리 가니까 이태리에서는 에스프레소 교육을 가장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왜 그러냐고 보니까 이태리에서 에스프레소 가장 많이 먹어요. 네. 두 번째는 카푸치노를 많이 교육을 해요. 네, 두 번째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 가장 많이 먹는 메뉴가 뭘까 보니까 아메리카노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든 메뉴에 저는 제 1번을 아메리카노로 갑니다. 네. 또 우리가 커피는 항상 기호식품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정답이 없다. 결국은 바로 이 기호식품의 대명사가 아메리카노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아메리카노를 가장 많이 그 교육을 받아야 된다. 또 공부를 가장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아메리카 공부를 가장 안 하죠. 네. 네. 너무 만들기 쉽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결국 어때요? 우리가 레스토랑 가서 돈가스를 시키면 어떻게 튀겨줄까를 안 물어보죠. 돈가스요? 돈가스. 돈가스 주세요. 막 네 하지. 그렇죠. 어떻게 튀겨드릴까요? 안 물어보잖아요. 뭐 굳이? 근데 스테이크 시키면? 아, 스테이크는 얘기하죠. 그럴 건 뭐예요? 스테이크는 비싸니까 물어보고 돈가스는 싸니까 물어보고. 아,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편차가 워낙 크니까 맞춤 서비스를 해서 물어본다. 맞아요. 하물며 우리 커피는 기호식품인데 네. 아메리카노 한 가지로 만든다는 거는 너무 어떤 고객 서비스가 너무 약하지 않냐. 근데 보통 이렇게 샷추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기호에 맞는 그것도 맞지만 또 한 가지 그것뿐만 아니라 자 우리나라 고객들은 쓴 걸 좋아할까요? 안 쓴 걸 좋아할까? 안 쓴 거. 진짜로? 그래요? 지금 방금 정답이 없다고 했는데 안 쓴 거 그러면 정답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네.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쓴 것도 좋아하고 안 쓴 것도 좋아하고. 자, 진한 걸 좋아할까요? 연한 걸 좋아할까요? 진한 거? 또 정답이 있네. 그럼 진한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연한 걸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러면 바리스타라는 어떤 직업은 네. 바로 그 요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바리스타지. 딱 정해 정해놓고 하는 거는 바리스타가 아니죠. 아, 그렇구나.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기호가 다양하니까요. 그렇죠.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메리카노를 가장 많이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번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아메리카노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면요 원장님 에스프레소 종류를 저번 시간에 했었잖아요. 네.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룽고 이렇게 이 종류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당연하죠. 우리가 보면 또 한 가지는 고객의 어떤 그 성향을 보면 고객들은 결과가 어때요? 쓰면서 진한 걸 찾는 사람도 있고 덜 쓰면서 진한 걸 찾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체적으로 진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쓴 걸 참 좋아하시더라는 거죠. 네. 또 연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덜 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리스트레토는 덜 쓰다. 네. 룽고는 쓰다. 네. 이런 개념들이 있으니까 어때요? 요 리스트레토, 에스프레소, 룽고를 활용하면 굉장히 재미있는 또 아메리카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그렇게 에스프레소 활용하는 방법이랑 또 카페에 가보면 어느 집은 물을 넣어주고 커피를 나중에 붓는다면 그렇죠. 어느 집은 커피를 붓고 물을 나중에 붓기도 해요. 그렇죠. 이런 방법의 차이에서도 변화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고객들이 또 커피를 드실 때 처음부터 저어서 드시지 않기 때문에
먹는 이제 습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물 붓는 방법에 따라서 맛 차이가 또 납니다. 아, 맞아요. 아메리카노는 저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바로 마시게 되죠. 똑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항상 바리스타는 우리 고객들이 어떻게 커피를 드시는지까지도 파악을 해야 메뉴를 만들 때 참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게 에스프레소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 물 붓는 방법이겠죠. 아, 그렇죠. 제조하는 방법. 제조 방법, 그리고 샷 추가를 하면 농도가 진해지는 거니까 농도에 따른 방법. 그것 또한 뭐 샷 추가하면 당연히 진해질 건데 그것 또한 쓰고 덜 쓰고 왜 진한 연한 거를 한번 만들 수도 있겠죠. 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진한데 덜 쓰고 진한데 완전 쓰고 이렇게 구분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시리즈로 해서 원장님께서 보여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굉장히 많은 아메리카노를 만들 수 있죠. 365가지도 만들 수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 테마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잠시 기다리시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정말 기호 식품이고 정답 없는 아메리카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다리십시오.